매번 요 작업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, 특히 이런 도금 부품들, 이거 접착할 때 그냥 붙이면 안 붙으니까. 그냥 접착면을 일일이 사포질이라든가 아트나이프로 일일이 다르게 까내가지고 벗겨내서 내가 저 이걸 가지고 접착제를 붙여서 이렇게 접착을 해줘야 하는데. 아, 진짜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좀 구식 캐먹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, 이제는.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작업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, 이 도금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려고 이 생쇼를 갖고 이걸 다 일일이 까내고 이것도 또 일일이 또 까내고 해가지고,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접착제로 이제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스냅 타이트도 아니지만,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굉장히 비능률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이렇게. 난 빨리빨리 조립을 하고, 아, 작업하고 이렇게 떨어져요. 다시 또 주워갖고 다시 이렇게 하고, 그러다 막 부러지기도 하고, 막 접착하다가 또 접착제 또 흘러나와가지고 손에 막 묻고 막 난리 나고 그러는데, 좀 이런 걸 좀, 그러니까 도금 부품을 그냥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접착제 같은 거안 나오나 모르겠네. 아, 진짜 매번 작업할 때마다 진짜 이런 건 개선 안 시켜주나?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, 모형 메이커들 좀 듣고 있으면 좀 얘기 말좀 들어요, 좀. 도금 부품들 그냥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접착제 없는지, 아니면 개발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건지. 이런 작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도금 작업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, 그런다라면은 좀 미리 좀 개발을 좀 해주든가. 아,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까야 하네, 이 안에도. 안 그럼 이거 그냥 붙이면 이거 떨어져요, 이거. 이거 일일이 다 까주지 않으면 이거 다 떨어져요. 이거 접착할 수 있는 부위에다가는 최대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까내가지고 원래 런너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야 하는데, 지금 벌써 지금 요거만 한데도 지금 한 2분 한 40초, 50초? 이거 지금 부품 3개 붙이는데 지금 이 생쇼를 하고 있으니까. 아, 진짜. 도금 부품들 좀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접착제 좀안 내주나? 그냥 순간 접착제로 붙여도 떨어지고요, 수지 접착제나 무수지 접착제 써도 떨어진다, 이거는. 어쩔 수 없지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, 이런 접착면들 이렇게 다 까내갖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까내갖고, 부품 올려주고, 부품이 제대로 이제 끼워지는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, 왜, 여봐. 계속 이런 게 흘리고 떨어뜨리고, 지금.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, 이제. 그러고 나서 이제 접착제, 무수지 접착제는 이제 저기다 흘려넣어줘갖고, 이제 붙이는 거예요, 이제. 딱 이제 넣어주는데, 들어가지도 않아, 들어가지도. 아, 진짜. 아, 진짜 작업할 때마다 진짜 욕이 나오네, 진짜. 아, 이런 키트를 대체 언제까지 팔아먹을 거야? 아니, 개선을 해주기라도 좀 하든가. 도금 부품 작업할 때 제일 짜증나요. 개선된 것도 없이 몇십 년을 계속 그대로 팔아먹고 있으니까.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를 이제 무수지 접착제를 이제 흘려 넣어주든지 해줘야 하는데, 진짜 조심해야 돼요, 이거. 까딱 잘못한 순간 손 타고 막 들어와요, 이게 접착제가. 그러면서 이제 완전 작업을 망치게 되는 거니까. 도금 부품은 한번 망치면은 그냥 싹 벗겨놓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, 원래 제대로 한다면 뭐 접합선 수정도 하고 해야겠죠, 이거 아무래도.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고, 내가 더 힘들어 죽겠고, 진짜. 아, 이거 자꾸 밀리네. 딱 맞아야지. 이런 식으로 이제, 오케이, 붙였네. 이렇게만 붙일 수 있거든요. 무려 이 작업 하나 안 하는데, 요거 하나 만드는데 5분 걸렸어, 요거. 아, 자, 접착제 개발 안 해주나.